이렇게 보시면 4인 구조로 깔끔하게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마루 더벤의 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KA4 미스틱 그레이 색상의 황제 차박 시트, 무려 4인 개조 요트 누티크 바닥까지 들어간 시공 차량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채널에서 미스틱 그레이 단색 자체만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은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미스틱 그레이 가지고 계신 우리 오너분들 황제 차박 시트 고민 중이시라면 한번 보시고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일단 리브즈 시트가 안 들어갔는데도 미스틱 그레이 색상 자체가 상당히 고급스럽기 때문에 실내가 아주 깔끔하고 요트 바닥과 황제 시트와 정말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 다른 작업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차박하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깔끔한 구성만을 딱 넣어놓은 작업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 작업 중에 하나는 역시 요트 바닥 3세대 4세대 모두 설치가 가능한데, 요트 실제 요트에 들어가는 최고급 바닥 재질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차량 내부에 설치를 하실 수 있는 바닥 작업 중에서는 가장 상위권에 있는 최상위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 색상의 누티크 바닥이 들어갔고, 티그레이와 이 브라운 색상의 조화를 보시고 계신데, 혹시라도 조금 더 일체감 있게 원하시는 분들은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도 색상을 비슷하게 맞춰서 요트 바닥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열과 싱킹 부분에는 이렇게 엠보싱 작업이 들어가게 되는데, 2열 부분은 이 러그 매트를 사용을 해서 가려주심과 동시에 또 다른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스틱 그레이 같은 색상의 황제 시트 4인 개조 2열 시트도 빠져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급스러운 요트 바닥 위에 황제 시트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정말 여러분들 뭐 거실 마룻바닥 같은, 네, 실제로 저희 집 거실에 이렇게 들어온 것처럼 넓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일반 장판이 아니라 요트 바닥이기 때문에 앉으셨을 때나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훨씬 더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철판 위에 하나하나 붙여서 제작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내구성 자체에서도 뭐 가장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고, 네, 실내 분위기 연출에 아주 1등 공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네, 누티크 바닥을 보여드렸습니다. 4인 개조의 이 황제 시트, 2열 시트가 없기 때문에 이 바닥 공간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시트를 어느 곳에 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4인 개조의 황제 시트를 한번 제가 평탄화를 시켜보도록 할 건데요, 평탄화 과정은 늘 그렇듯 제가 뒤쪽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싱킹 부분은 이렇게 엠보싱 장판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요, 싱킹 자리에는 수납함으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채널에서 몇 번 보여드리는 파워뱅크 제품을 함께 구매를 하시고 주행 충전선까지 매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스틱 그레이 황제 시트 한번 제가 평탄화를 해서 침대 시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등받이 이렇게 눕혀주시고요, 4인 개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시트 포지션을, 시트의 포지션을 어떻게 갖추고 있더라도 평탄화를 하신 이후에 깔끔하게, 네, 침대로 딱 실내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버튼, 암레스트에 있는 버튼을 이용을 해서 언더서포트만 올려주시면은 평탄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4인 구조는 정말 많이 보여드렸는데, 미스틱 그레인 또 처음 보여드리는데, 네, 정말 깔끔하고 색상이 아주 이쁜 것 같습니다. 황제 시트와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4인 구조로 깔끔하게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렁크를 닫고, 보통은 요즘 이렇게 황제 시트 설치를 하시면은 저희 허니콤 블라인드도 항상 대부분 많은 오너분들이 장착을 하시는데요, 2열부터 트렁크 부분까지 허니콤 블라인드를 설치를 해서 외부로부터 차단을 해가지고 좀 프라이빗한 차박을 즐길 수 있게 작업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인이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게, 정말 말 그대로 차 안에다가 안방을 옮겨놓은 느낌인 거죠. 침대 하나가 쏙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다크 그레이 색상의 누티크 바닥입니다. 네, 미스틱 그레이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리무진 시트도 장착 가능하신데, 혹시라도 조금 더 쾌적하게, 좀 남다르게 하이 리무진 작업 이후에 또 황제 시트를 설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 또 참고해 주시고 하이루프 글로벤 차량 구매 가능하시니까요. 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저희 하이리무진 글로벤에 관한 영상 제가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KA4 4인승 미스틱그레이 황제차박 시트 시공 차량 작업 하나하나 따로도 작업 가능하시니까요. 네, 따로따로 뭐 바닥 작업, 황제 시트 작업 따로따로도 모두 가능하시니까 뭐 차량 관련된 정보들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토마루더맨의 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